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핫도그 TV의 반대 먹방. 최근에 이런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경기동 우울증 서울. 네, 경기동 우울증 서울이 있는데 기동님 힘내세요.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아 보이네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기동님 화이팅! 기동님 뭔가 전부 더 웃음이 없어진 느낌이에요. 커플 유튜버 오늘 싸운 건가요? 텐션이 안 좋네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텐션이 안 좋아요. 커플 유튜버라는 텐션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런 건지 저는 아예 모르겠어요. 우울증은 없고요. 작은 오해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짤막하게 소식 하나 드리자면은 네, 우울증 없잖아요. 네. 대신 저는 면허증이 있거든요. 드디어 그래서 오늘의 단계별 먹방은 뭔가요? 오늘은 호불호 치킨 단계 먹방. 호불호 치킨? 치킨에 불호가 있나요? 있긴 있죠. 막 존나 매운 거라던가 신호등 치킨. 신호등 그 유명했죠. 파인애플 맛. 매운 맛. 어! 근데 그때 ADHD래요? ADHD가 아니고 ASMR은 아니구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ADHD가 아니고 지금 오늘 안 좋네요. 오늘 담배 하나 피우고 갈게요. 제정신 아닌 것 같아 이 사람. 자, 그러면은 오늘 치킨 호불호 단계 먹방 첫 번째 1단계 치킨 주세요. 1단계 치킨. 뭐지 이게? 김치킨. 김치킨? 김치 치킨. 그 위에 우리 볶음김치를 올려가지고 드시면 돼요. 치킨에 밥튀김도 들어가 있어요. 아, 이게 밥튀김이야? 아, 이게 밥튀김이에요? 냄새가 쓰면 안 돼요. 맛있는 냄새 안 나요. 양념치킨에다가 약간 살짝 김치 냄새가 나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 같아. 그 김치면 있죠. 그 네. 냄새가 나는데? 통 근데 김치에 치킨을 먹나요? 다 안 먹지. 그래? 응. 겉은 우리가 아는 그 크리스피가 아니고 옛날 통닭 같은 느낌? 맛이 좀 그렇긴 하네. 볶음김치 맛이 좀 나네. 단짠인데 또 안 맞는 단짠이라서. 양념 자체는 뭐가 양념 치킨이랑 똑같아. 근데 볶음김치 맛이 조금 나는 게 조금 차이예요, 그죠? 자, 기동 불호. 이게 뭐야? 의도가 불분명하달까? 자, 기동 불호. 제발 호 불호 해. 나는 불호. 아, 하라고. 기동 불호. 아, 좀만 더 먹어. 아니, 하고 그 다음에 먹어. 기동 불호. 계열 불호. 먹자. 본연의 의미를 살려서 김치와 밥을 한번 먹어볼게요. 튀김이랑 김치 먹는데 완전 극 불호는 아니에요. 있으면 먹겠다. 근데 내 돈 주고 사 먹지 않겠다. 뭘 노린 건지 모르겠어. 누굴 노린 건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있을 수 있지. 왜 네가 그렇게 일반가를 해? 네 입맛을 가지고 그렇게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편견이고 차별이야. 자, 1단계 김치킨. 멕시카나 사장님이 약간 소심했어. 이도 저도 아닌. 확실히 애매한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고 저도 그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1단계는 어쨌든 둘 다 불호. 얼마나 또 호불호가 갈린 음식이 나올지 가봅시다. 2단계 주세요. 다음 2단계 치킨. 야, 이게 그거네. 어, 치더스. 이건 자, 뭐예요? 카레 치킨이에요? 자, 말씀드릴게요. 오른쪽에 콘스프? 네. 치토스 콘스프 맛 치킨. 무슨 맛이냐면 이거 저거 콘치 아 콘치 자, 일단 오리지널부터 먹어볼까요? 네. 기동 호. 난 사먹어. 나도 계열 호. 저희 치킨을 손으로 먹는 게 더 맛있어 보일 것 같아요. 태진 씨 장갑 좀 주세요. 그러면 이미 손을 못 쓰니까 내가 뭐가 돼요? 손도 잘 안 닦으면서 맨 손을 먹으면 어때? 콘스프 맛 치킨 상 먹어볼게요. 오른쪽이랑 비슷한 카레 같아, 카레. 운맛 탱탱그리그리. 과자보다 훨씬 맛있어. 맞아, 엄청 짜. 이게 더 짜, 이거보다. 그러게. 옥수수 맛이 나요? 별로 안 나요. 자극적인 인스턴트 맛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저는 치토스 치킨 기동 호! 콘스프 치킨 기동 코코. 근데 애드립 맛에 약간 잘 맞고 과자도 오래 먹으면 못 먹잖아요, 물려가지고. 맞네! 약간 그런 거 있다. 맞네! 자, 그럼 3단계 치킨 주세요! 자. 수준 치킨 보고 LED 마스크 봤죠? 어? 이번 치킨 뭘까요? 집빵 먹어. 빵이랑 같이 먹나? No. 어, 뭐야? 아. 이걸 치킨이랑 먹는다고? 왜 이런 짓을 하셨지?
아. 아, 난 부러워. 재열 선택? 부러워. 일단 드셔보세요. 기동 선택. 맛있어? 어? 맛있다고? 이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솔직히 맛있진 않은데 맛없지도 않아요. 아까 전 김치찌개나 이거랑 똑같아요. 인정? 배부러! 나 이상한데? 완전 상큼한 샐러드 드레싱 소스 있죠. 그 느낌 나요. 짭짤한 거 먹다 시원하니까 먹으니까 좋네. 그 완전 극불호. 얘랑 얘랑 연어만 같이 섞으면 그냥 튀긴 샌드 샐러드야. 그런가? 우리 저기 헌팅하러 갔을 때 많이 먹었던 거. 아니 출출해. 아니 밥에다가 초코를 먹는 사람 보면 어떨 것 같아? 맛없지? 그거랑 똑같아. 뭐 개소리야, 이게 밥이야? 똑같아 이게 뭐야. 왜 그거랑 똑같아 병. 다시 먹어볼게. 몇 번 먹어도 그 청포도 알사탕 있죠? 그 맛이랑 똑같아요. 근데 왜 청포도만 먹는 건 괜찮은데 그거랑 같이 먹으면 왜 이상한 거예요? 밥을 그냥 먹으면 괜찮죠. 청포도 그냥 먹으면 괜찮죠. 밥이랑 청포도랑 같이 먹어봐요. 밥이 아니잖아요. 대화가 좀 안 통하겠지. 이 정도면 진짜 얘랑 나랑 계속 호불호가 갈리면 호불호 갈리는 3단계 맞다? 안 먹어. 자, 그러면 4단계는 어떤 호불호 치킨이 나올지. 자, 다음 4단계 치킨 주세요. 홍어 치킨이기만 해봐라. 주세요! 아! 뭐예요? 똥 쌌어, 누가? 어? 초콜릿 치킨이야? 초코 치킨. 아, 쉣! 동네 아저씨 치킨. 이곳에서만 파는 치킨이래요. 향이 너무 심해! 자, 이거. 지금 역할 정도. 와. 먹을게요. 너무 많이 나 지금 뭘 먹는지 모르겠는데. 사이즈죠? 아. 잠깐만. 나도 살자. 어, 콜라! 기동이는? 콜라! 와, 콜라가 최고다, 이거에는. 뭐, 딴 것도 없다. 무슨 맛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할 수 없어. 카카오 100%야. 내가 죽든 말든 한번 먹는다. 맛이 설명 좀 해주세요. 맞아요. 너무 궁금해요. 설명 한번 해봐요. 나는 모르겠어. 확실한 거. 맛있는데. 뭐? 맛있다고? 초코 맛이랑 치킨 맛이랑 같이 나서 좋은데? 아니 진짜 안 이상한데? 그렇게 안 쓴데? 집에 싸가오든. 초코를 좋아하는데 이건 그 내가 좋아하는 초코랑 달라져. 완전 근데 칼은 더 부드러운 살 같지 않나? 근데 치킨은 맛있어. 원래 과자하고 초코 찍어 먹잖아요. 그거 같이 한번 드셔볼래요? 딱 한 조각씩만 먹으면. 야, 근데 입이 따갑다니까? 난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랑 먹어. 오케이! 게임 해가지고. 가위바위보! 오케이! 야, 오케이! 오케이, 내가 먹게. 야, 맛있을 수도 있겠다, 야. 맛있지, 이래. 씹을래. 아, 나 토할 것 같아. 미안합니다. 안 던질게요, 이제. 미안합니다. 지금 최적화되어 있는 건가요? 야, 빨리 죽어, 이거 보면. 빨리 죽는다고? 이거, 수면 감소 치킨. 이름 바꿨어요. 수면 감소 치킨. 오늘 이렇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호불호 단계별 먹방을 해봤는데, 저는 치킨을 다 몰아주기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다 괜찮았다. 근데, 이건 조금 아니었다. 마지막 4단계 빼고 다 괜찮았다. 치킨은 뭐니 뭐니 해도 프라이드 양념. 아, 나머지는 별로인 것 같아. 사실 치토스도 그냥 먹는 정도지 내 눈으로 사 먹을 것 같진 않아.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단계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월.